혼자 사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 혼사남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혼사남녀의 이선주입니다. 저희 혼사남녀는요, 매주 수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40분까지 무려 30분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방송 혼사남녀 많이 들어주세요. 만약 본방사수를 못하셨다고 해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쿠플존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강을 한 지 며칠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개강을 한 지금 학우 여러분들은 학교에 통학하시나요? 자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기숙사에 사시나요? 저는 자취를 시작한 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매년 자취를 시작할 때마다 설레는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혼자 살게 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로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로망은 무엇인가요? 저는 핑크색이랑 스티치를 너무 좋아해서 작년에는 모든 물건들을 핑크색이나 스티치로 샀었는데요. 자취 2년 차가 되니까 제 로망보다는 좀 실용적인 물건들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혼사남녀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하게 될 저희 1부 코너인 너도? 나도는 혼사남녀들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해주는 코너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던 고민들 저희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릴게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방송 일주일 전 고대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 방송 게시글이 올라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쉽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도 나도를 시작해볼까요? 대망의 1화의 주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하구 여러분들, 근데 와이파이가 1999년부터 있었던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17학번 학우들 중에 99년생 있지 않아요? 그때부터 와이파이가 있었대요. 와이파이가 있음으로써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죠. 진짜 편해졌어요.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태블릿 PC나 아이패드 같은 데서도 할 수가 있게 됐죠. 또 게임도 게임기를 안 사더라도 즐길 수가 있게 됐죠. 뭐 그 만화도 만화책이 아니어도 읽을 수가 있죠. 뭐 웹툰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옛날에는 막 무겁게 CD 플레이어 들고 다녔는데 이젠 그냥 MP3로 와이파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듣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요새는 지하철 혹은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질 만큼 와이파이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필수인데요. 만약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와이파이가 없어도 살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LTE를 그날 다 소진하고도 추가 요금을 낼 만큼 데이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공유기를 설치해도 특정한 곳에서만 와이파이가 터져서 고민이신 와이파이는 내 사랑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함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자취를 시작하게 된 헌내기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성격이라 집에 처음 입주해서 한 일은 바로 공유기를 설치하는 일이었어요. 공유기를 설치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카톡을 하려는 순간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내 휴대폰이 오래돼서 또 말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위치에서는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밖에서는 잘 되던 휴대폰이 집에만 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공유기의 위치도 바꿔보고 안테나의 위치도 바꿔봤지만 여전히 집안의 특정한 곳에서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네요. 헛내기인 것도 슬픈데 와이파이까지 잘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혼사 남녀에서 와이파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전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부엌에서도 핸드폰을 하고 싶은데 만약 밥을 먹는 동안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고 와이파이는 터지지 않는다면 너무 심심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도 사실 와이파이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사각지대에서는 아무리 휴대폰의 방향을 막 요리조리 옮겨봐도 도저히 막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와이파이 증폭기가 뭐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요. 용돈을 부모님께 받아 쓰거나 또는 뭐 직접 용돈을 버는 학우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제가 와이파이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건딱네 가지입니다. 오직 캔, 가위, 테이프, 커터칼, 이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준비물부터 참 간단하죠? 여기서 캔의 크기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살수 있는 뭐 맥주캔이나 탄산음료캔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 캔의 꼭지를 꼭 따줘야 돼요. 따는 이유는 꼭지를 따고 그 뚫린 부분에 공유기의 안테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캔의 밑동을 칼로 자르셔야 하는데요. 음료 바닥에서 약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커터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이 다치지 않게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칼로 어느 정도 자른 후에 가위를 사용해서 나머지를 잘라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칼로 잘라서 조금 울퉁불퉁하더라도 마지막에 테이프를 붙일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료 캔 밑동을 모두 자르고 나서 캔의 중앙을 자를 건데요. 이때 아무데나 자르시면 안 되고요. 윗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반대편을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 1cm 정도 똑바로 중앙을 가른 다음에 뚜껑 윗부분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양 옆으로 깔끔하게 잘라주면 끝이에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약 2cm 정도는 꼭 남겨두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된 음료 캔을 펼치면 약간 인공위성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때 캔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날이 서는데 안전을 위해서 가장자리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테이핑 작업으로 이 부분을 잘 둘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로, 세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전기 테이프처럼 두꺼운 테이프라면 괜찮지만 얇은 테이프라면 두번 둘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테이핑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면 와이파이 증폭기 만들기 작업은 모두 끝이에요. 와! 이제 공유기의 안테나를 만들어 놓은 와이파이의 증폭기의 캔 구멍 안으로 넣으시면 설치까지 완료랍니다. 캔으로 만들어서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요. 둥글게 말린 증폭기를 이제 옆으로 쫙 펴주시면 반사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하게 퍼지는 와이파이 신호를 한 곳으로 잡아준답니다. DIY 캔 와이파이 증폭기로 사연자분의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윤종신과 지코가 부른 와이파이 듣고 오실게요. 끝을 봤어. 혹시 나는 없어서 흔들리는 네 마음일까봐. 떠올라서 멈춰버린 시간들 비굴했어. 가끔 떠오른다고 네 소식 찾아보기도 했어. 보인 마지막 겉멋일 뿐. 널 꿈깨서 두 끊어버리겠어. 마치 금연처럼
go separate ways. Goodbye. 환영 받지 못한 관계 둘은 짐작했었지. 현실을 꾸며낸 채 끝을 미루고 애써 침착했었지. 못다한 그리움의 소행일까. 불승리 소식 들리면 난 모든 가능성에서 도망 나왔죠. 먼 곳에 마음을 옮기고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말 멋없게 여겼던 나도 차츰 공감이가 뭐 별 수 없더라고. 너무 걱정 마. 네가 그럴싸한 계좌식이 되고 나면 말야 우리 무난한 이별을 맞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집중했어 촬영하지 않으려. 네 소식 흔한 친구 안부쯤 단호한 이별을 내가 결국 지켜낸 약속 하나. 와, 지코와 윤종신의 조합이라니 너무 신선한 조합 아니에요? 지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힙합이고 또 윤종신을 생각하면 항상 이제 좀 발라드풍의 조용한 음악이어서 전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너무 잘 어울리고 노래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후렴 부분은 EDM 형식을 꼭 와이파이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이어서 2부로 가볼까요? 2부의 제목은 너와 나의 연결 고리입니다. 이 코너는요, 혼자 살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노래로 연결해서 혼사 남녀분들과 같이 공감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듣고 많은 하구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는 SNS에서 화제되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먹을 거란 로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뭐 나만의 부엌, 나만의 음식.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찮음과 함께 찾아오는 돈 문제나 본인의 요리 실력 등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면서 점점 요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올게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기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마 12시쯤에 있나 썼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창밖
밖은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Yo, 1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배로운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되걸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법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진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 남은 뱃조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yeah.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yeah.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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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t up did 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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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 거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본을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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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귀에 쏙쏙 박히는 가사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악동 뮤지션이 부른 노래 가사가 되게 현실적이라서 좋더라고요. 특히 이 노래는 정말 자취생들의 휴일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 같아요. 가사에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한 아마 12시쯤에 있났었지 라는 부분이 제 모습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말엔 보통 12시나 뭐 늦게는 2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하려고 해도 요리 재료가 마땅치 않아서 포기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때 저는 만약 내가 집에 있었다면 엄마가 집밥 해주시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항상 집밥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준비한 노래가 있죠. 램지의 집밥 듣고 올게요. 3번씩 매일같이 빼먹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휴대폰 알람소리보다 더 정확한 나의 배꼽시계 뭘 하는지 또 어딜 보는지 밥 먹을 여유도 없는 혼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면 억지로 떠넣던 숟가락 오랜만에 집에 들러서 집밥을 먹어야지 전화기 넘어 서운하지 않게 나를 채근하는 엄마의 목소리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이 포근함 꼭 우리 집에만 존재하는 그 얘기들 엄마가 있고 아빠도 있고 내 동생
어떤 종이 위에도 그릴 수가 없는 혼자 흥얼거리던 멜로디 속에 있던 이 시간 이 자리 이 냄새 조미료 가득 일동 같은 맛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그리워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이 포근함 우리 집에만 존재하는 그 얘기들 엄마가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에서 저는 조미료 가득 매일 똑같은 맛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그리워 라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항상 밖에서 음식을 사 먹다 보니 바깥 음식이 지겨울 때쯤 집에서 혼자 음식을 하면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처럼 똑같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 자취하기 전에 엄마가 해주시는 밥 좀 많이 먹을걸 그땐 왜 그리도 바깥 음식이 맛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웬만하면 집밥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우리 엄마 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어머, 벌써 방송 끝낼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세상에, 벌써 30분이 이렇게나 빨리 흘러버렸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끝낼 시간이 다 됐네요.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혼사남녀 첫 방송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팁을 얻어가시거나 공감을 하신다면 그걸로 만족한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저는 혼사남녀 첫 방의 시작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 꼭 듣고 싶네요.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걸어 봐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New Year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나 조용히 있고파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보다 이런 거 원했어 아마 내 친한 친구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겠지 또 누구는 소중한 누군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겠지 Must be nice huh? 조용한 겨울바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혼자 여기 와 있어 시작이 좋아 hey.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I feel good 느낌이 좋아 feeling good, feeling good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 괜찮아 생각보다 가만히 앉아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It's too new for me starting off the year alone 눈이 녹을 때 봄 기운이 오를 때쯤 그쯤이면 너도 둘이 걷던 곳 함께 나누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겠지 누군가의 예언과는 달리 이제 시작이야 Life will go on 네가 들었다면 화낼 거야 내 소원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걸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Feels good.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For real, for real. 작년 이맘때보다 yeah.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이상으로 혼사남녀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박선우, 진행의 이선주였습니다.